버밀산업은 1980년 설립 이후 고객 중심의 경영 실천을 바탕으로 세계 제1의 제품만을 만들자라는 가치 아래 최고의 품질과 최적의 가격으로 고객 만족 실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IH 방식의 채용으로 기름의 산패 방지를 최대한 억제한 스마트 프라이어. 건강하고 맛있는 튀김 요리는 완벽한 프라이어에서 시작됩니다. IH 방식이란 유조 측면의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코일에 자력선이 발생하여 이 자력선이 유조의 철성분과 만나 와류 전류가 생성됩니다. 이 와류 전류가 유조 자체만을 발열시켜 그 열로 기름이 가열되어 음식을 조리하는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 물 2리터를 끓인다고 했을 때 가스는 13분, 히터는 20분이 걸리는 반면 IH 유도 방식은 8분 안에 가능하므로 연료비가 적게 들어 훨씬 경제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IH 방식은 온도 컨트롤이 용이하여 기름의 수명을 2배 이상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이 산패 방지 스마트 프라이어는 기름이 적정 온도에 도달하면 뚜껑을 열어 기름에 잠긴 바스켓에 재료를 넣은 후 뚜껑을 닫고 오른쪽에 디지털 컨트롤러를 통해 조리할 수 있습니다. 튀김 중 덮개를 닫아 기름이 튀지 않으며 튀길 때 나는 유증기가 거의 발생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측 뚜껑이 있어 일정한 온도 유지는 물론 급속 가열 효과로 육즙은 살아있고 표면은 바삭한 튀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산패 방지 기능이 있는 스마트 프라이어와 CG히터 방식의 비교 실험 결과 실험 당일 겉보기 모습은 비슷해 보였으나 실험 1일차부터 CG히터 방식의 재료가 수분이 빠져나가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였고 산패 방지용 스마트 프라이어는 튀김 시 비교적 조용하고 불순물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래 지나도 맛이 변하지 않으며 덮개가 튀김을 눌러주어 재료가 골고루 튀겨집니다. 튀김 직후의 상태는 별로 차이가 없어 보였으나 시간이 경과하며 CG히터 방식에서 튀긴 것은 수분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등 외관에 변화가 있었으나 스마트 프라이어에서 튀긴 것은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수일이 지난 뒤에는 CG히터 방식에서 튀긴 것은 수분이 상당히 빠져나가 외관 변형이 심하였으나 스마트 프라이어에서 튀긴 것은 거의 변하지 않고 상태가 그대로 유지됨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CG히터 방식과 스마트 프라이어의 튀김 후 유수분 함량을 한국식품연구원에서 비교 분석한 결과 CG히터 방식 대비 수분은 13% 더 많고 지방은 32% 더 적어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이 결과 육즙은 살아있고 표면은 바삭한 튀김을 만들 수 있어 건강하고 맛있는 튀김 요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제품은 히팅존과 쿨존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히팅존은 보온 처리하여 온도가 외부로 손실되는 것을 예방하였고 가열 즉시 반응하기 때문에 최초 튀김 시 180도까지 도달하는데 단 15분. 보관 시간 역시 닭 한 마리 기준 1분 이내로 전기 소모량을 최소화했습니다. 쿨존은 튀김 부유물이 자연 낙하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었으며 온도가 낮은 쿨존 부위에 튀김 찌꺼기가 있어도 탄화를 억제합니다. 그리고 기름의 산화 속도를 낮춰 식용유의 산패, 산화를 예방, 지연시켜 식용유를 80% 이상 절약할 수 있습니다. 물과 습기에 강한 스테인레스 소재를 사용하여 더욱 쉬워진 유지 보수와 식용유 및 연료비를 절감한 맛있고 건강한 튀김 요리를 만들 수 있는 산패 방지용 스마트 프라이어를 선택하세요. 감사합니다.